사실 돈만 보면 안 좋은 행위죠. 세금 계속 내야 되고. 네, 카푸어만 안 되면 되니까. 아유, 아유. 이게 잘 느껴지는구나. 그래도. 아유, 야. 아유, 지치공.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한맷입니다. 제가 시승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유튜브 콘텐츠 시작한 이후로 다른 차 시승해 보는 거 해봤었잖아요. 차주분 섭외해가지고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건 신사형님 영상에서 따온 건데 타보기만 할게요. 그거 했었다면 저는 타보자고 라는 콘텐츠로 지었습니다. 어? 맞다, 자기소개 먼저 해드려야죠. 사실 왼쪽에 지금 계신 분은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폭스바겐 그 딜러분. 오랜만입니다. 여기 보고 하죠. 뭐, 네, 안녕하십니까. 수박행 강남 신사현시장 신성호 주임입니다. 이거 인사를 또 이렇게 드리니까 또 어색하고, 이번에는 차주님이라고 부를게요. 왜냐면은 네. 영업하는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 그렇다면은 한번 주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원래라면은 여러분들 이거 제가 운전을 해야 했는데 이 차 아버님이라고 하셨었죠? 네, 보험이 아버지로 돼 있어서 제가 나이 때문에 네. 제 단독으로 보험을 가입하면 많이 비싸요. 아... 그래서 보험은 아버지로 돼 있어서 어제 제가 출고도 하고 일도 하다가 아버지가 연락도 안 되고 하셔서 그냥 여러모로 어차피 제 차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그렇다면은 이 제네시스 G70 몇 년식이에요, 이 지금? 이게 19년식입니다. 19년식. 예. 그렇다면 차를 코로나 전에 출고하신 건가요? 저는 중고로 구매했고요. 아, 이거 중고로. 이거는 구매하셨어요? 21년 8월에 제가 중고로 가져왔습니다. 당시 신차 가격도 비싸긴 했겠죠, 아무래도. 비쌌죠. 이게 등급이 네 가지 이렇게 있는 걸로 아는데, 이거 G70이. 네. 이거는 가장 밑에 어드밴스드 등급이에요. 아, 어드밴스드. 이게 등급.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깡통입니다, 이 차가. 아, 깡통이에요 지금? 그래서 신차가가 4,000이 안 될 거예요. 3,700인가 3,800으로 알고 있고. 3,800으로. 예, 저는 2년 돼서 800만 원 정도 감가돼서 딱 3,000만 원에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깡통이라고 하셨었잖아요. 네. 그렇다면은 H트랙 탑재는 안 되어 있겠네요. 네, 사륜 안 들어가 있고 100% 후륜이고. 저는 이걸 원했어요. 아... 제가 G70으로 바꿨던 이유가 네. 이거 전에 대학생 때부터 탔던 차가 기아 모닝이었거든요. 아, 모닝. 저는 직업도 자동차 딜러를 할 정도로 차를 조금 좋아하는데 모닝은 사실 좋은 차인데 사회 초년생 대학생이 타기에는. 아, 그렇죠. 경차 아주 좋죠. 경차 진짜 좋았어요. 요지비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근데 아무래도 성능적인 거 뛰어나지 않은 차는 맞잖아요, 경차에서. 아, 사실 경차야 그냥 실속 위주로 타고 다니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래서 후륜 구동에 대한 호기심도 되게 컸고 차 사이즈도 좀 큰 걸 타고 싶어서 고르고 고르다가 비교 차량이 되게 많았거든요. 처음에는 수입 쪽으로 비교를 하고 저희 브랜드 것도 폭스바겐 것도 많이 비교를 하다가 보험이라든지 유지 비용까지 생각해서 아직 제가 차의 초년생이니까 국산차를 타야 되는데 국산차 중에 후륜을 찾다 보니까 요거 G70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렇겠죠. G70밖에 네. 없을 텐데. 근데 아무래도 사실 프리미엄 브랜드야 사회 초년생이 접근하기에는 사실상 좀 무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죠. 그렇다면 수입차 보셨을 때 예. 아까 전에 얘기 그 저랑 둘이서 할 때 3시리즈도 보셨다고 하는데. 네, 맞아요. 3시리즈도 320이나 아니면 중고로 조금 연식을 더 낮춰서 330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F바디, F30 3시리즈를 조금 원했었죠.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타고 싶다고. 사실 저는 제네시스 G70을 한 4번 정도 탔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G70에 어떻게 보면 정이 가는 게 제 자동차 쪽 들어섰을 때 블로그 때 당시죠, 그때 18년도 10월 달인가 9월 달쯤인가 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첫 국산차 시승기 찍었던 게 바로 이 G70이에요.
그때 2.0 탔었던 걸로 기억하고 그 이후로는 제네시스 이제 강남 거기서 3.3도 타보고 2.0 다시 타보고 그러다가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 이제 유튜브 막 시작했을 때 3.3 그거 시승해 봤었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네시스 G70 정말 명차긴 명차예요. 제 3.3 타봤던 기억으로는 가속감에서도 엄청 우월했었고 물론 3.3뿐만 아니라 2.0 타보기에도 가속감 하나 너무 시원했었어요. 사람들이 웬만해서 많이 타는 이유를 알겠긴 알겠더라고요. 이게 매니아처럼 그 보이는 이미지잖아요, 자체가. 이게 제 친구들도 그렇고 대학생 기준 이제 졸업을 하면은 25, 26쯤 되는데 그렇죠. 상황상 차를 바꾸든지 새로 사는 친구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저도 그렇고 돌고 돌아서 벤츠나 BMW를 보다가 제네시스를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제네시스란 자체가 좋은 점은 일단 국내 브랜드니까 만약 사후 처리 그런 거 할 때도 편리하잖아요. 편리하고 보험료도 차이가 나고 아무래도 포지션이 사회에서 초년생들이기 때문에 굳이 섣불리 수입 브랜드를 타는 것보다는 제네시스를 많이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보험료가 가장 컸고 제네시스 자차 보험료가 수입차랑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 많이 나는구나. 네, 보험료 때문에 굳이 그 보험료까지 내면서 뭐 3이나 C클래스나 1시리즈 같은 거를 보험 견적을 보니까 마음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아 굳이 이렇게까지 사야 되나? 아우 수입차가 네. 비싸고 저도 올랐었는데 똑같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 왜냐면 저 이제 수입차 오너 그런 쪽도 아니니까 말리부를 10년째 타고 있는데 차를 기변하거나 그런 적도 없고 자차 보험료에서 좀 차이가 나고 기본 보험료는 어차피 가격이랑 뭐 100이랑 다 똑같으니까 비슷하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자차를 빼고 타기에는 너무 부담이 가고요. 아, 불안하고 그렇죠. 뭐 다음에 기회 되면은 타고 싶은 걸 또 타볼 기회가 있을 거니까 일단은 국산 차를 선택을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 같은 경우도 얼마 안 됐는데 BMW를 사러 갔다가 결국 제네시스를 계약하고 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차량으로 출퇴근 하시는 건 봤어요 저도. 네. 폭스바겐 거기 있으면서 한 달 유지비는 얼마 정도 나오세요? 일단은 차 값에 들어가는 돈은 없고 유류비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유류비 보험은 일시불로 냈고 아버지랑 같이 했는데 아버지가 사고 이력이 없으시진 않으세요. 아 그렇죠. 그래서 140 나오고요 1년에. 그럼 기름값 같은 경우는 유류비는 조금 고급류 주유하고 있고. 아 고급류 주유하세요? 예, 한 번 넣을 때마다 7만원씩 딱 주유를 하거든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해서 네 번 주유하는 것 같고 조금 많이 타면 다섯 번 주유해서 한 달 기름값은 뭐 한 30만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30만원? 네. 아이고 그렇다면 연비가 안 좋아서. 아, 아무래도 G70 특성상 2.0을 타더라도 어 정말요 스포츠한 네. 차량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3시리즈 가솔린 말고 비교했던 게 아우디 A4 TDI를 비교했었거든요. 아 디젤 모델 아우디. 근데 그게 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아니 그것도 네. 보험료가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서 안 샀거든요. 근데 계산을 지금 해보니까 TDI 연비 정도면은 이미 그 보험료 오버해서 기름값으로 돈 세이브했습니다. 아 나같이 생각을 해보니까 차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자동차계를 사실 들어서기 엄청 한참 전이니까 네. 물론 제 차도 지금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긴 되어 있어요. 네. 지금 제 나이가 서른이긴 하지만 물론 아버지도 끄실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알아두는 게 좋겠다. 오히려 옛날인 제가 어떻게 보면 감사해야겠는데 모르고 사왔는 게 다행일 수도 있겠다. 뭔 개소리야! 디젤이 정말 연비가 너무 좋아서 약간 그래서 후회 아닌 후회를 하고 있죠. 아 그냥 디젤을 샀어야 되나?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네. 디젤은 오히려 이제 판매량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고 하거든요. 재고가 남아둘 정도로 오히려 가솔린 산 게 더 잘하셨다고 보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도... 가솔린에 대한 만족도는 확실히 있어요. 조용하고 밟을 때 잘 나가고 그런 건 좋은데 순수 기름값만 놓고 봤을 때는 세이브할 돈들이 디젤로 갔으면 조금 많았는데 이 생각을 가끔 합니다. 제가 사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를 생각해보면 지금 G70 지금 현재 타고 계신 모델을 제가 좋아하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사실 그렇게 안 좋게 봐요 지금. 왜냐면은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부터 이제 제네시스 G70의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게 없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실내는 똑같아서 다행인데 만약 이후에 나오는 실내는 어떻게 보면 제가 실망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G80의 실내든 뭐 GV80, GV70, G90 해가지고
실내 분위기를 제가 그렇게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방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다행히도 우리나라만의 스포츠카의 그런 느낌이 묻어나요. 이런 거 딱 하나하나 지금 인테리어 보면은 일본 차 부럽지 않을 정도거든요. 뭐 BMW 3 시리즈든 뭐 C클래스든 뭐 A4든 이게 안 부러울 정도예요. 뭐 그렇다면 지금 페이스리프트 나온 모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오너로서 말씀드리자면 일단은 말씀하셨듯이 외관 디자인에서 많이 차이 나는 것 같고 실내는 또 뭐 똑같으니까 그렇죠. 내비게이션만 다르고 그렇죠. 센터페시아 커졌으니까 좀 잠깐 커졌나 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커진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걸 또 사실 탄 지 1년 됐으니까 제가 무엇보다 제네시스라는 브랜드 이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제가 예전 같았으면 인터넷 뒤져보고 막 신경 쓰고 그랬을 텐데 흥미를 잃었으니까 제가 뭐하러 인터넷을 둘러봐요. 다른 차를 둘러보고 말지 그럴 거면은. 그래서 페리에 대한 제 생각은 근데 만약에 2.0 페리로 넘어갈 기회를 준다 하면은 저는 넘어갈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좀 네. 옵션 면에서 등등 좋으니까. 그리고 제가 이 차 타면서 조금 실망했던 게 내비게이션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안 좋아요? 저는 현대차 내비게이션 좋게 썼는데 이게 버전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막 알아보진 않고 막 산 거거든요. 차를 조금 급하게. 아 그래서 순정 내비게이션이 이거거든요. 아 알아요. 그거 알죠. 그게 현대 그 버전이 다른 건지 예전 버전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이질감이 있어서 못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냥 유선으로 해서 카플레이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니고 애플 카플레이 네, 이런 식으로 이게 모닝 탈 때 순정 내비가 없었어서 제가 티맵을 봐왔거든요. 그래서 티맵에 익숙해져서 여기 들어간 순정 내비가 불편한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카플레이를 씁니다. 그냥 저는 이제 아무래도 신차를 주로 타다 보니까 계속 현대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괜찮게 보거든요. 엄청 좋고 오히려 수입차 내비게이션이 안 좋을 정도로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데 아 이 저랑 정반대네요. 리뷰하는 차이가 그러니까 요즘 들어가는 내비게이션이 저도 여기 들어가 있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처음 딱 사가지고 내비게이션 순정 내비게이션 눌러봤는데 뭐야 이거 하면서 바로 손을 꽂게 되더라고요. 근데 신형은 요게 화면도 넓게 커지고 네. 내비게이션이 조금 더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들어간 걸 알고 있거든요. 업데이트 됐죠 당연히. 예, 그래서 그 내비게이션 때문이라도 어차피 다른 건 똑같으니까 저는 신형 넘어갈 기회가 있으면은 아무리 디자인이 바뀌었어도 넘어갈 것 같아요. 아 넘어갈 것 같다. 저는 제네시스 G70 다음 풀체인지 되는 거를 정체성 다시 되찾아서 나면 좋겠어요. 그거를 바라고 있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제가 사실 현기 까는 맞아요. 맞는데 완전 무차별적으로 까는 게 아니라 칭찬할 거는 정말 칭찬하고 안 좋을 건 안 좋게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타입이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중립이라고 근데 중립이라 하기에도 애매하죠 이러면 제네시스 타고 있는데 현기가가 타고 있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저도 사실적으로 제네시스 정말 좋아하긴 좋아했었어요. EQ900이든 아니면은 그 이전에 나왔던 G80이든 그런 걸 정말 좋아했고 확실히 옆에서 탄 느껴지지만 제네시스의 가속감은 이야 이거 뭐 2000cc 터보 정도면은 사실 뭐 충분해요. 엄청 충분해요. 3기통 모닝 타던 제 입장에서는 네 엄청 좋죠. 다른 고성차 안 부럽게 그냥 도심 위주니까 어차피 전 주행은 시원시원하게 잘 나갑니다. 혹시 3.3 모델도 보려한 적 있었는지? 아니요. 저는 4기통 2000cc에서 다른 브랜드 걸 고민을 했지 3000cc 이상 6기통을 고민하진 않았어요. 6기통 하려면 무엇보다 더 보험료도 비싸질 것 같고 또 유류비 생각하려니 장난 아니죠. 제가 제네시스 오너분들 인스타 보면은 3.3 타시는 분들 유지비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건 진짜 매니악한 분들만 타시는 것 같고 그 정도면은 이것도 연비가 별론데 6기통 상상하면은 소름 돋습니다. 소름 돋겠죠 아무래도. 사실 아까 말씀하신 외관적인 부분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솔직히 앞모습 디자인은 이게 지금 지났어도 적응이 안 돼요. 앞모습이 왜냐면은 그 이전에 받아봤던 현재 지금 타고 있는 거 그거는 진짜 우리나라의 그런 스포츠카 전통 그런 느낌이 진짜 잘 묻어나가지고 제가 오히려 제네시스 G70 퇴근길 아니면 드라이브 할 때 있잖아요. 드라이브 할 때 안 질려요. 오히려 이런 차를 계속 보게 돼요 지나다니면서. 근데 지금 G70 가끔 보이긴 하는데 그거는 이상하게 눈요기가 안 되더라고요 저한테. 뒷모습도 마찬가지. 제가 예전에 유튜브 촬영 때 이거 얘기한 적 있었는데 헤일로에 나오는 가디언
그거 닮았다고. 뒷모습이 정말 실망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은 뒷모습이 좀 너무 꽝인데요? 테일램프 뭔가 대충 만든 모습이랄까요? 차라리 이전 게 더 나았는데 마치 헤일로 5 가디언즈에 나오는 수호자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아... 제가 봤을 때 외관은 영... 현재 타고 있는 뒷모습이 오히려 더 이끌리는 거예요. 젊은 감과 그런 게 다 살아내니까. 그러니까 이 제네시스란 자체가 G80 그 라인을 너무 따라가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신형 페리 디자인은 좀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긴 하죠. 이전 모델에 비하면 앞모습이 좀 엉망이다 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G80 패밀리 룩을 너무 따라가다 보니 젊은 얼굴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중후하다고 생각해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건지 제네시스가 영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지금 이렇게 헤리에 대한 거 안 좋게 얘기하면 제 지금 인스타 팔로워 중에서 헤리 타시는 분 계시는데 저희 큰일 났네. 이거 진짜 큰일 났다. 나보고 이러면 구독 취소하고 인스타 팔로워 끊고 아니면 페리 타시는 오너분들 저 찾아와서 입소문 나서 욕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큰일 났다 이거. 근데 솔직하게 평가는 해야 되니까. 그런데 저는 놀라운 점이 이 깡통 모델 치고는 야 대시보드 겉으로 보면은 만지는 것도 나파가죽 같은데 물론 대시보드 위쪽은 우레탄이 들어가거든요. 고급감은 진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아 물론 위는 이제 높은 옵션 사양을 봤던 저로서는 아 좀 그렇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이게 왜냐면은 스웨이드 재질은 아니니까. 저는 깡통이어도 고민 없이 구매를 했고 만족을 하고 있는 게 이게 결국에는 사람마다 다른 거거든요. 제가 상담을 할 때도 풀옵션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 정말 제 생각을 항상 전해주는 게 뭐냐면은 전에 타던 것보다 편의 옵션은 좋으면 만족한다 이거거든요. 이게 깡통이어도 제가 전에 타던 모닝에 비해서는 옵션이 훨씬 많아요. 제 입장에서는 깡통인 차가 아닌 거죠. 편의 옵션에서는 충분히 만족을 하고 있고 말씀하셨듯이 실내의 어떤 디자인 같은 거 외관적인 디자인은 다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이걸로 서킷 돌아볼 생각 있으신가요, 그러면? 아니요, 제가 회사에서 서킷을 가서 다른 타 브랜드 차량으로 한 번씩 타봤는데 좋은 취미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마음만 있다고 할 수 있는 취미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돈도 엄청 들어가고 돈도 많이 들고 차만 가지고. 그래서 언젠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은 좀 취미를 붙이고 싶다는 의향은 있는데 어허. 지금 당장 이걸로 가서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51,681km 탔으니까 아무래도 무리겠죠. 서킷 돌아다니시기에는. 그러고 보니 19년 차 치고는 출퇴근 용도로 많이 쓰시다 보니까 거기에 또 이거 타시고 다른 거 가고 그러잖아요. 좀 많이 타셨다고 보실 수도 있네요. 중고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39,000대 매물을 가져온 걸로 기억하는데 39,000대. 예. 어우, 많이 타셨구나. 그러면 그렇죠. 참고로 여담이지만 제 말리부가 이제 10년 돼 가는데 74,000km밖에 안 탔다는 점. 진짜 안 타셨네. 그래서 예전에 친구가 그러는데 차 학대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제가 높은 옵션 차는 모르겠는데 살짝의 방음력은 좀 다소 떨어진다는 느낌은 있네요. 지금 깡통이라서 그런 거지. 밖에서 소음은 좀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네. 더군다나 이게 지금 터널 아니고 그러니까 다행인 점은 통절음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깡통 모델이라서 통풍 시트 자체는 안 들어가 있네요. 통풍은 없습니다. 여기가 버튼 자리인데 아유 비어있어요. 아유 진짜 없는데. 아유 여름에는 좀 고생하시겠습니다. 에어컨 빠방하게 틀고 다녀야죠. 아 에어컨을 빠방하게 틀고 다녀야 된다. 아유 솔직히 저는 아무래도 풀옵션을 살 것 같아. 차를 산다면 제 말리보도 풀옵션이고 사실 말리보도 제 아버지한테 이 차 사자 할 때 아버지께서 풀옵션을 좋아하셨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인식이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풀옵션 아니면 안 된다.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저는 차를 좋아하는 게 정말 원하는 차 하나가 있어서 그거를 계속 애지중지 소유하는 것보다는 호기심으로 계속 바꾸고 싶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차를. 아 그렇다면 몇 년 후에 이게 지금 할부는 껴있는 거죠? 할부 안 껴있습니다. 아 네. 일시불로 그럼 다 일시불로 현찰박치기. 부모님이 지원을 해주셔서 구매를 한 거라 아유 날씹을 못 하겠는데 한다면. 그래서 저는 자주 바꾸고 싶은 욕심이 있으니까 차값이 비싼 풀옵션 편의 장비에 별로 집착이 안 돼요. 아 그렇게 집착이 네. 안 돼. 그렇다면 만약에 그러고 보니까
골프 GTI 계약하셨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러면은 풀 옵션은 그게 조금 좀 폭스바겐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네. 아마 단일 트림으로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겠죠. 네, 뭐, 트림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단일 트림이라서 그게 구매가 정말 이루어지면은 그냥 풀 옵션으로 사는 거죠. 근데 GTI는 제가 뭐 가끔 타고는 다니겠지만 아버지가 산 거기 때문에 저는 메인으로 막 끌고 다니진 않을 겁니다. 사실상 이렇게 지금 동승해 보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혹시라도 차주 인터뷰 할 때 나중에 이런 콘텐츠가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내가 운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예전에 친구 BMW 영상도 그렇고 뭐 투스카니 하는 것도 뭐 엘란 시승하는 것도 오로지 다 제가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동승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 생각해요. 새로운 콘텐츠를 도전한다는 건 아주 좋은 거죠. 아니 차를 그렇게 자주 바꾼다면 아유, 제 예전에 볼보 딜러분 그 사람도 차를 정말 자주 바꿔 타셨다고 하던데 몇 번 바꿔 타셨는지 아유 들어보니까 나이 먹고 나서는 그게 나중에 후회로 남는다고 자기는 그러던데 사실 돈만 보면 안 좋은 행위죠. 세금 계속 내야 되고 아무리 할부도 내야 되고 그죠. 아무리 전차를 처분한다 하더라도 새로 차를 사게 되면은 무조건 현금은 깨지는 건 맞거든요. 아, 근데 뭐 그런 사람들도 있긴 있으니까 카푸어만 안 내면 되잖아요. 네, 카푸어만 안 되면 되니까. 그래서 편의 장비 얘기를 좀 했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옵션 편의 장비보다는 호기심으로 차를 좀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 다음 차를 산다 했을 때 다음 차의 기준은 이 G70보다 편의 장비 옵션이 많아야겠다가 아니라 이게 4기통 터보였잖아요. 그렇죠. 4기통이죠 얘는. 그럼 이 다음 차로는 6기통을 타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6기통으로 넘어가면은 그 차가 어떤 차가 될지 모르지만 그 6기통 차의 옵션은 크게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똑같이 생각을 안 하신다. 그냥 엔진이랑 전체적인 자동차의 느낌만 바뀌면 되는 거지 그걸 원하는 거니까 편의 장비 뭐 지금 통풍이 없었으니까 다음 차는 통풍 있는 걸 사고 싶다가 아니라 이게 4기통이었으니까 다음은 6기통을 한번 타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완전히 저랑은 정반대 그렇게 개념을 되니까 그래도 취향 존중은 뭐라 못하죠. 유지만 잘하면 되니까요. 네, 그게 실속이 있고 그렇게 즐기는 게 뭐 타입이니까 저희 부모님이셨다면은 난리 났을 거예요. 제가 몰래 차를 바꾼다 그러면은 전 죽었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가끔 농담삼아 뭐라고 하세요. 왜 그렇게 집착을 하냐 차에. 그냥 이동수단인데 하나 잘 타가지고 평생 타라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차 살 때도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지원을 해주신 건데 뭐 바꿀 핑계는 많죠. 자리가 좁다, 후륜 조금 불안하다 엄청 많습니다. 대 핑계는 엄청 많아요. G70 뒷자리에 좁긴 좁죠. 무엇보다 높이도 사실상 다른 세단에 비하면 옆에 지나가는 2,300보다도 살짝은 좀 낮은 그런 게 있으니까. 아 그러고 보니까 지금 깡통 모델이어도 사운드 제너레이션은 들어가 있는 듯 한데요? 예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를 뭐 약하게 강하게 중간 예, 설정할 예. 수가 있고 아 가능해요. 저도 네. 그거 기억해요. 저는 당연히 강하게로 해서 소리 들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아 좋죠. 아 2.0에도 이게 들어갔었구나. 제가 왜냐면 2.0 시승했을 당시에는 차도 많이 막혔고 그렇다 보니까 이걸 써볼 기회가 그렇게 많이는 없었거든요. 지금 이 정도고 이게 3000rpm 넘어가면은 소리가 더 커지거든요. 아 그렇죠. 네 왕 그 소리 저도 그리고 4000부터는 또 소리가 더 커져요. 제가 얼마 전에 G80 스포츠 탔을 때도 사운드 제너레이션이 요란했었지만 확실히 G70 더 좋긴 하죠. 차도 딱 스포츠함에 어울리고 가볍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지금 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요? 깡통이기 때문에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가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만 어댑티브는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건 살짝 아쉽긴 해요. 이게 제가 회사차 폭스바겐 신차를 계속 타고 다니다 보니까 어댑티브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근무 중일 땐 그걸 쓰면서 편하게 다니고 이렇게 제 차를 타고 다닐 때는 아무래도 운전 피곤할 때는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좋거든요 진짜. 아 그래도 어댑티브라는 게 다행이네요. 왜냐면은 그냥 크루즈 컨트롤이었다면 좀 그랬을 텐데 제 거 그냥 크루즈 그냥 크루즈 속도만 설정할 수 있어요. 속도만 뭐 차간거리 그런 거 없고 차간거리 없어요. 그거는 뭐 무슨 패키지죠 현대차는 1차선 탓에 그거를 넣어야
그거를 넣어야. 네, 그런 패키지가 하나도 안 들어간 깡통 모델입니다. 그래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없고 그냥 속도 설정만 할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만 들어가 있어요. 그래도 깡통이어도 웬만한 재미 갖출 건 다 갖췄다는 걸 이제서야 알았네요. 저는 제네시스 G70. 저는 제네시스 G70도 풀옵션 좀 아니면 안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 마인드를 계속 가졌었는데 그 마인드를 이제 어떻게 보면 버리게 되네요. 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저는 편의 장비를 포기하더라도 가성비 있게, 예를 들어서 이거 중간 트림 엘리트 등급일 거예요. 그거는 3500 정도 하거든요. 3500. 근데 그거 타면은 이 차랑 차이점이 뭐냐면은 편의 장비 차이란 말이에요. 편의 장비 차이. 뭐 사이드 어시스트라든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통풍 시트 같은 편의 장비 차이인데 그게 500만 원 정도 더 비싼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예. 제가 지금 봤는데 아, 사각지대 경보 장치가 안 들어가 있구나 이거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원했던 게 통풍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 차를 원한 게 아니라 그냥 후륜 구동의 2000cc 터보면 됐기 때문에 500을 세이브하면서 그냥 어드밴스를 산 거죠. 왜냐면은 그걸 타나 이걸 타나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마력, 똑같은 구동 방식에 사운드 제너레이터 같은 거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제가 원하는 거는 어드밴스드만 타도, 몇백 세이브하면서 제가 만족감은 다 느낄 수 있는 거죠. 저는. 이걸 아버님께서도 타고 다니신다. 저희 아버님은. 아버님은 안 타세요. 아, 그렇다면. 아, 저랑 똑같네요. 네, 아버님은 한 번도 안 타셨고, 모닝 탔을 때부터 아빠가 제 차에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는 아주 가끔씩 이제 그냥 저 자고 있을 때 뭐 차 닦으러 나간다든지 아니면 제 차 써야 될 때 같이 쓰고 그런 거 말고는 없기 때문에 저도 물론 말리부 제가 지금 거의 타고 다니거든요. 물론 출퇴근 때는 포터 타고 그러고 있지만. 아, 출퇴근하면서 포터 타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리부 확대시키는 거 아니냐 그런 말 많이 해요, 친구가. 아유, 그러고 보니 시트는 이게 인조가죽이네요. 사실상 지금 앉아본 느낌 비하면은 시트도 깡통 시트. 보니까 뭐 스포츠 패키지 넣으면은 뭐 레드 스티치도 그 기억한다. 갑자기 네. 기억나. 그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깡통 시트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로 온 이유는 과속 방지 턱을 한번 넘어보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항상 시승 코스 할 때도 이거 테스트 하거든요. 제가 G70을 과속 방지 턱 한 번도 넘어보기 없기 때문에 별로 느낌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넘어본 적이 없으니까. 덕분에 좀 드라이브 코스 나름 좀 알아가는 것 같네요. 아, 삶이 피폐하거든요. 맨날 그 출퇴근 포장길 강남 순환로 송파에서 강남으로 출퇴근을 하니까 강남 순환로, 올림픽대로, 도산대로 이게 끝이거든요. 40km. 그래도 여긴 좀 낮으니까. 근데 낮아도 어떻게 살짝 그 느낌이 오긴 오네요. 그냥 넘을게요. 아유. 아유. 일단 차가 낮으니까 낮은 차 특성상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아유, 아유. 이게 잘 느껴지는구나. 야, 55 정도 됩니다. 아이고, 아이고. 그래도 아유, 야. 아유, G70. 와, 진짜 과속 방지턱 넘는 거 이거 진짜 좋지 않구나. 안 좋은 점은 물론 브레이크 안 밟고 간 건데. 야, 이거 좋은 편은 아니에요. 원래 타듯이 가면은 여기서 밟고 넘어갈 때 이렇게 올라가면은 그냥 이런 느낌. 자, 이렇게 이제 코스도 끝나가겠다. 제가 사실 이거 질문 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대부분 어떤 사람이면 다음 생에 살 거다 안 살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차를 또 바꾸신다고 하셨으니까 나중에 금방 제가 어떤 차를 바꿀지 모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설명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러면 G70이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6기통 바꾸신다고 하셨으니 만약에 의향 있습니다. 3.3 G70으로 넘어가고 싶을 의향도 있고 유지만 잘 하신다면요. 제가 예. 뭐라고 안 하면 되죠. 그리고 정말 허기심이 많아. 막 다 타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저는 쿠페도 타보고 싶고 제네시스 쿠페 아유 전설이죠 그거. 쿠페도 타보고 싶고 카브리올레 같이 오픈카도 타보고 싶고 기회가 되면은. 그리고 개인적으로 G80을 되게 좋아해요. 아, 비즈니스나 그 차가 가진 그 바이브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근데 G80까지 보려면은 아유 금액대가 상당하겠는데요. 저는 차는 웬만하면은 중고로 계속 중고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면은 가성비가 되게 좋아요. 예. 네. 그렇죠. 그리고 신차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고 중고를 좀 기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중고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기 안 써서 가격도 세이브하면서 차 급은 올릴 수 있는 게 중고 구매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중고를 좀 지향할 것 같아요. 이렇게 G70 차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도 G70 그래요. 이게 나아요. 저는 페리 모델보다 솔직하게 실내도 그렇고 제네시스가 방향성을 잃어갈 때 유일하게 지금 이걸 타고 있는 게 제가 솔직히 제네시스한테 바라는 게 그 전통성 갖추고 있다는 그러면 안 질리고 제가 좋게 리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타는 건 당연히 좋게 나오겠지만 그 이유가 문제이기 때문에 풀체인지 모델이 만약 안 좋게 나온다면 이제 또 안 좋게 보겠죠. 저는 확실히 깡통 모델 치고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이거 지금 옵션 운전하시는 거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만질 일은 없거든요. 사실상 정말 깡통도 괜찮은 게 어차피 국산 깡통이라서 편의 옵션 뭐 열선 핸들이라든지 이거 열선 시트 같은 거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딱 저 같은 케이스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깡통 좀 추천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아반떼나 소나타 타시는 분들이 터보차도 타보고 싶고 후륜구동도 타보고 싶고 프리미엄 브랜드로 올라가도 가보고 싶은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그렇죠, 계시겠죠. 거기서 이제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한테는 옵션이 기준인 분들한테는 깡통을 절대 추천을 못 드리는데 옵션 아니고 그냥 차체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좀 기계적인 거에 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은 옵션을 좀 편의점에 내려놓더라도 차 급으로 한번 올려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 차 튜닝 하고 싶을 생각은 그럼 있으세요? 저는 또 튜닝은 딱히 생각 중인 게 없는데 이게 아무래도 조금 실내가 밤에 심심하다 보니까 앰비언트 라이트를 생각을 했었어요. 아, 앰비언트 라이트. 네, 사실 페리 모델도 그렇고 조금 의아한 게 G70이 좀 가격대가 있는 차량이기도 하고 그렇죠, 있는 젊은 층들이 많이 좋아하는 차량인데도 신형까지 해서 앰비언트가 없더라고요. 아, 앰비언트 없으면 좀 그렇죠. 3 시리즈만 해도 앰비언트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죠. 그 CN7 아반떼만 해도 앰비언트가 한 줄이라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심심해서 앰비언트를 고민했었고 근데 그냥 저는 반사 필름이 지금 돼 있어요. 썬틴이랑 앰비언트 둘 중에 고민을 하다가 좀 더 실용적인 거는 썬틴 쪽인 것 같아서 얼마 전에 반사 필름을 시공했습니다. 아, 지금 하나 또 생각난 게 있어요. 예. 지금 G70에서 그런데 아반떼 N이나 뭐 벨로스터N 그런 것도 볼 의향은 있으신가요? 네, 사실 이거가 차 잘 나가고 너무 좋은데 이쁘고 심심해요. 심심하다. 그래봤자 제너레이터 사운드고 정말 배기음이 없이 좀 심심해서 근데 아반떼 N이랑 벨로스터N 이런 거 보니까 그 가격대 그런 차를 못 사잖아요. 그런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말을 잘 한 것 같네요. 지금 아반떼 아반떼 N이랑 예. 벨로스터 N도 조금 고민했었거든요. 이거 사기 전에. 와. 네. 자, 그럼 SUV 쪽은 어때요? 코나 N 그런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해치백이나 세단 종류를 좋아하고. 아, 세단 종류를. SUV는 큰 관심이 없어요. 아, SUV 네. 쪽엔 관심이 없다. 물론 저도 세단을 좋아하지만 제가 고성능 차를 물론 시승하면 좋은데 전 선택한다면 고성능 차는 선택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네요. 저랑 완전히 그러게요. 차이가. 저희가 스포츠한 사람이랑 네. 그냥 온화한 성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물론 시승할 땐 제 이상하게 밝게 되는데 드리프트 하시잖아요. 드리프트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거 그냥 티브한테 장난이고 드리프트까지는 아니고 그렇죠. 위험하니까 느낌을 전달해 주시려고 조금 한 번 정도 과격하게 좀 꺾으세요. 네, 그렇게는 그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살짝만 좀 네. 저는 조심해서 저는 리뷰할 때 선까지 넘는 그런 것까지는 안 하거든요. 웬만해서 물론 정말 조심해서 아주 하게 된다. 그거는 되게 저도 한 두 번 타면서 같이 봤는데 좋은 장면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한번 꺾어봐야 시승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못 꺾고 안 꺾거든요. 몸소 보여주시면은 보는 분들이 좋아하시겠죠. 자, 이렇게 네, G70 차주분 함께 했었는데요. 저도 동승하면서 이전 페리 모델 솔직히 이렇게 다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저는 지금 제네시스가 방향성 제 말했잖아요. 잃어가고 있을 때 G70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안 좋게 보고 있을 때 L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평가를 하고 싶잖아요. 단 깡통 모델도 나쁘지 않았고 근데 유지비를 생각하면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가솔린 터보요 그리고 제네시스 특유의 안 좋은 연비에 대한 각오는 조금 돼 있으시거든요. 자, 저 좀 못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좀 나와요. 이렇게 같이 함께 했고요. 만약에 제가 운전을 해봤었다면 이제 또 시승기처럼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주제를 바꿔서 이 차주분의 지금 성향 또는 출퇴근 뭐 연비들 다음 차는 또 어떻게 탈 건지 무슨 차를 탈 건지 등등 뭐
이런 거 알아가는 시간도 좋았었잖아요. 어. 제네시스 오너의 다음 또 어떤 게 기대되냐. 네, 아무튼 이렇게 촬영 마치겠고요. 아유,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재밌었습니다. 아, 왜냐면은 예전에도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좀 지났는데 약속은 지켜야죠. 이렇게 지키면서 해야 저도 좋고 새로운 콘텐츠를 해볼 기회가 또 생기잖아요. 연구하게 된 것도 정말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한 점도 있습니다. 뭐 그렇다면은요, 폭스바겐 골프 GTI도 계약을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그렇다면 폭스바겐 전시장이 아니라, 물론 출고가 늦어진다면 제가 거기서 하겠지만, 그 만약에 차가 나온다 하면은 이제 차주님 그 폭스바겐 GTI 제가 시승해 보겠습니다. 네, 꼭 영상에 다음 꼭 추가로 말씀드리면은 아버지 차로 구매하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가 다른 차도 고려 중이세요. 출퇴근용 가솔린 차를 보고 계셔서 캠리 아니면은 그랜저도 지금 보고 계시는 상황이에요. 아, 토요타. 토요타도 괜찮아요, 저는. 가격이, GTI 가격이 나오거나 뭐 그렇게 되면은 취소하실 수도 있어요. GTI를 무조건 타겠다고 찍으신 건 아니에요. 근데 요즘 차가 늦어지니까 제가 계약만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저는 어느 차든 상관없어요. 왜냐하면은 저의 기준은 유튜브 촬영하는 시점에서 어느 것이든 전 차별을 안 하고, 왜냐하면은 저는 카스파터 항상 도착 얘기했지만 그게 티코든 뭐 마티즈든 저는 어느 차든지 다 좋아하기 때문에 어느 것이든 다 저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동승이나 운전해도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차를 혹시라도 가신다는 의향이 있으신다 하더라도 뭐 저에게 말씀만 해주신다면 그 리뷰 잘 담으셔서 좋으니까, 이게 사실상 차를 좋아하는 사람 선천 그게 오히려 좋거든요. 자, 오늘 아무튼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백매시였습니다.